생활과 과학 3-2단원, 교통의 과학. 그세 번째 주제는 교통 안전입니다. 교통 안전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토의할 수 있다. 운동량과 충격량, 속력과 안전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장치의 일을 들고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기차나 비행기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성 때문에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때 적국에 의해 죽은 국민의 숫자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국민이 더 많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언제 처음 일어났을까요? 1896년 8월, 런던에서 44세 여성이 보행 중 사고로 숨진 것이 최초의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자동차 탑승자 사망 사고는 1899년 2월 런던에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9년 한국은 약 23만 건에 가까운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34만 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33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이 보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원을 통해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안전의 첫 번째 주제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차 충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란 운동 제3법칙으로 두 물체가 서로 힘을 미치고 있을 때, 한쪽 물체가 받는 힘과 다른쪽 물체가 받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법칙입니다. 즉,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이것을 자동차라고 가정했을 때, 두 자동차가 받는 힘은 같게 됩니다. 이 사진은 자동차의 안전을 테스트하는 실험입니다. 두 자동차가 받는 힘은 같게 되므로 양쪽 탑승자는 큰 힘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물체가 충돌하면서 받는 충격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운동량을 알아야 합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는 질량과 속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체의 운동량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은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고보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충격량은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질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충격량은 속력 변화량에 비례할 것입니다. 즉,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게, 빠르면 빠를수록 충격량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충격량은 속력 변화량에 비례하게 되고, 이러한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충돌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충돌하기 전에 멈추는 것을 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동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엔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엔진의 마력을 높이고 기통을 늘려서 자동차가 빠르게 주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제동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고 멈추는 것, 제동하는 장치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브레이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 바퀴에는 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를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회전하면 브레이크 디스크도 같이 회전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좌우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양쪽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디스크를 꽉 잡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바퀴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바퀴 안쪽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브레이크 패드 부분입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디스크를 꽉 잡게 되면 마찰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가 멈출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동차는 정지했을 때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을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안전거리는 얼만큼 유지해야 할까요? 이것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속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속 80km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80m 정도 확보해야 하고,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에는 10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라면 도로 면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마찰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긴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속력을 줄여야 합니다. 제동거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이동한 거리입니다. 이것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움직인 거리는 옆에 있는 나와 있는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2배 빨라지게 되면 제동거리는 4배 길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정지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지 거리는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를 합친 말입니다. 공주 거리라는 것은 운전자가 어떠한 물체를 인지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거리, 시간입니다.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면 공주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면, 공주 거리는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제동할 때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실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제동거리는 4배만큼.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제동거리는 4배만큼 길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속도의 제곱배만큼의 제동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안전장치입니다. 자동차가 벽이나 다른 차와 충돌하게 되면 탑승자는 0.1초 이내에 관성에 의해 튕겨져 나가 자동차 내부 장치와 부딪히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2차 충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차 충돌의 충격을 감소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띠입니다. 안전벨트는 1951년 메르세데스 벤츠에 의해서 처음으로 골반에 들은 2점식 안전띠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띠는 자동차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고 비행기 탑승자를 위해 고안된 것인데 이것을 자동차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1959년 볼보에서는 3점식 안전띠를 개발하여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점식 안전띠가 더 안전하게 됩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안전띠의 보조 장치로 에어 쿠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의 작동 원리는 차량에서 발생한 외부 충격을 센서가 감지하게 되면 0.05초 이내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질소를 폭발시켜 공기 주머니를 팽창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 탑승자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에어백은 정면 충돌 사고에 대비하였지만, 최근에는 측면, 뒷면, 자동차가 뒤집히는 전복 사고, 그리고 운전자의 핸들에 의해 2차 충돌을 막기 위한 핸들용 에어백, 운전자의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무릎 보호 에어백 등 여러 가지 장치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의 과학 그네 번째 교통 체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의 예를 말할 수 있다. 램프 미터링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졌을 때의 효과를 말할 수 있다. 이세 가지 학습 목표를 기억하여 학습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체계의 첫 번째 주제는 지능형 교통 체계입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란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자동차 기술을 교통에 적용하여 심각한 교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교통 정보 체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지능형 교통 체계의 예를 볼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이나 버스가 도착을 알려주는 표지판, 내비게이션 길찾기, 무인 단속 카메라, 자동 주차 시스템, 하이패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지능형 교통체계는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통행의 편의와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체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통신,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체계입니다. 교통수단의 자동화는 경제적 효과가 탁월합니다. 물류비가 절감되고 시설 유지와 관리비가 절감됩니다. 또한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교통 시설을 과학화할 경우에는 교통 안전의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이러한 지능형 교통 체계로 교통 질서를 생활화하고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체계의 두 번째 주제는 램프 미터링 시스템입니다. 램프 미터링 시스템은 상습적으로 지체되거나 정체되는 구간인 고속도로 입구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자동차가 곧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신호등과는 달리 차량의 흐름을 제어기가 인식하고 이 흐름에 따라서 교통신호를 보내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남아공의 더반, 호주,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이러한 램프 미터링 시스템이 일찍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 이러한 램프 미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램프 미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서울 지역으로 몰리는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나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평균 2배 이상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램프 미터링 시스템은 진입 램프를 켜고 꺼는 방식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주요 차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초기에는 낯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 시스템에 매우 적응을 잘해 나가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도로 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을 처리량 극대화라고 부르고 있고, 고속도로 위에 모든 자동차가 원활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교통체계의 세 번째 주제는 신호등 없는 거리입니다. 교통체계와 신호등이 없는 것은 매우 상반된 일입니다. 만약 거리에서 신호등과 차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87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교통안전을 책임졌던 한스 몬더만은 교통 신호와 표시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신호가 사라진 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은 더욱 조심해서 다니게 되었고, 보행자들은 차량의 위험성을 깨닫고 더욱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훨씬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호등 없는 거리는 네덜란드의 드라체텐이라는 도시와 독일의 몬테라는 도시 를 포함하여 유럽 7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잡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공유 공간이라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공유 공간은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동등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전문가들도 이러한 새로운 실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2단원 교통의 과학의 교통안전과 교통체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